코드를 하나 보겠습니다. if true 해서 만약 사실이면은 where age equal 25 이렇게 했습니다. 나이. 그런 다음에 console.log 하는 거예요. console.log 해서 뭘 로그 할까요? age를 로그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console.log 요 부분 떼가지고 와서 밖에다가 두고자 안에다 두고 밖에다 두고 그러면은 age 25, 25 둘 다 나타나고 있죠. 그죠? 만약에 안에 있는 것을 지워버리면 밖에 있는 것만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let으로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let으로 바꾼 다음에 이렇게 두면 위에 있는 것은 나타나지만 밑에 있는 것은 unquote reference error 뜹니다. 그러니까 let 뭐예요? let은 자기 범주, 여기 블락이 scope 얘기죠? scope 내를 벗어나지 않는 변수를 얘기하고 let은 어디든지 참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ES 2015년 이전도에서는 VAR 을 써서 상당히 뭐라 그러나 스코프가 혼란이 있었는데 2015년도 이후로는 let 써가지고 정확하게 얘는 여기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let age equal 15 하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age 15 나타나고 있죠. 이해되시죠? 이게 만약에 VAR을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신텍스 에러가 나타나게 됩니다. 서로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마구. 그렇죠? 그래서 가급적 이제 앞으로는 코딩할 때 let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age, 같은 age지만 얘는 여기에 있고 그리고 얘는 블럭 밖에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참조하는 거, 컨솔로그가 어디에 있는 것을 참조하는지는 보면 자기 블럭에 있는 거, 얘는 얘를 참조하고 얘는 얘를 참조하는 겁니다. 펑션의 경우에는 좀 전의 경우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do something이라고 하는 어떤 펑션이 더 가정하겠습니다. 이 펑션의 역할은 그냥 딴 거 없습니다. age에다가 값을 넣는 거죠. 뭐 25를 넣겠습니다. 그런데 var에서 값을 넣든지 혹은 less에서 넣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do something을 호출하죠. 호출해서 실행을 합니다. 실행한 뒤 실행하면 이 녀석이 실행되면서 var age에 25라는 값이 딱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console.log 해볼까요? console.log 해서 age를 넣어보면 보다시피 에러가 뜨는 거죠. let으로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let으로 하더라도 역시 에러가 뜹니다. 근데 if 문장의 경우와 function을 호출하는 경우에 그거는 다르다는 거죠. function의 경우에는 var이라 하더라도 어떤 자기의 scope, 이 scope를 정확히 지키는 것. 이것이 if 문장과 다른 일반적인 function과의 차이점이라는 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펑션 내부에 쓰는 데 있는 변수를 펑션 외부에서 쓸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정답은 간단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